네, 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제가 몇십 년간 보관하고 있던 옛날 에어소프트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구경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모니카라는 메이커가 만든 옛날 에어코킹 권총들을 꺼냈습니다. 모니카의 에어소프트건들, 그 완성도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죠. 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기독교용품을 만들었던 회사였다는 이야기에 또 놀랬죠. 먼저 모니카 벡토르 CP1 보시죠. 1997년산인데요. 이 박스에 사용자 주의사항을 보면요. 여기 세 번째 사격 군기를 지킵시다 라는 게 있어요. 군기는 군대말 같은데 이걸 완구에 적었어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품질 표시란을 봐도 또 있어요. 24년 전인데도 오늘날의 우리나라하고 참 많이 달랐구나 하는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 벡토르 권총 정말 모양이 독특하죠. 동글동글 통통하고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고등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죠. 이건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완전히 갈릴 디자인이라고 보는데요. SF 영화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총기인데 사실은 실제로 남아공에서 생산된 실총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생소한 권총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에어코킹총으로 만들었다. 참 신기합니다. 자, 역시 총구 칼라파트가 아니라 은빛 슬라이드와 또 은장 부품들이 칼라파트로 취급받았던 시대의 물건이죠. 실물 재현의 어떤 완성도는 높은 편입니다. 각인 꼼꼼하고요. 총구 아래쪽까지 각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탄창의 각인까지 재현했어요. 탄피 배출구는 개방되고 탄종 각인도 있어요. 이 트리거 앞쪽을 보면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밀면 방아쇠가 작동하지 않고요. 앞으로 밀어야지만 격발이 됩니다. 그럼 한번 비비탄을 넣어서 사격해보죠. 예, 호법은 없지만 뭐 잘 뻗어나가는 편이네요. 이건 모니카 베레타 포켓 마스터 검정과 은장 두 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귀여운 사이즈인데요. 축소형이 아니고 1:1 실물 크기입니다. 베레타 권총 시리즈 중에서 흔히 알려지지는 않은 베레타 M1935라는 컴팩트한 모델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2003년산이고요. 여기에는 총구의 칼라파트가 없는데요. 하나는 은장이니까 뭐 그렇고요. 검정색은 해머, 셀렉터, 트리거, 매거진 범퍼 등등의 이 크롬색인 메탈 부품들이 그 시대에는 칼라파트로 인정받았던 거죠. 그래서 총구에 주황색 칼라파트가 없지만 합법적 에어소프트건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모니카의 베레타 포켓마스터 리얼리티 뛰어납니다. 한번 가스건과 비교해보면요. 실총의 형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재현한 일본제 베레타 M1934 가스건인데요. 1935하고는 사용탄만 다르고 모양은 같으니까 비교해보면 모니카 포켓마스터가 다른 부분은 이 트리거 정도예요. 실물은 이 가스건처럼 방아쇠가 슬라이딩 타입인데 모니카 에어코킹건은 일반적인 방아쇠 모양이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의 정확도는 가스건에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실총과 거의 같은 형태로 파여진 이 케이스 홈에 넣어도 딱 맞습니다. 은장 제품도 똑같은 완성도로 만들어졌죠. 소형 권총은 확실히 은장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전 이 베르타 포켓마스터가 모니카의 에어소프트건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이런 모델이 사라졌다는 거 참 안타깝죠. 세부를 보면 슬라이드의 각인들은 실총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충실한 편입니다. 방아쇠 우레까지 각인을 꼼꼼하게 재현했어요. 슬라이드 상부의 탄피 배출구는 시원하게 개방되고요. 슬라이드를 당기면 노즐뿐 아니라 이 실린더 일부까지 보입니다. 안전장치는 이렇게 뒤쪽으로 놓으면 발사 위치여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이 되는데 앞으로 옮기면 안전이어서 방아쇠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총과는 반대라고 합니다.
그립 패널에는 베레타 마크는 없어도 제가 정말 감탄하는 게 이 그립 나사. 이게 일자 나사예요. 반대편도 그렇고요. 중저가의 에어코킹건의 경우에는 구하기 쉬운 십자 나사로 대충 박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건 참 돋보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권총을 끈에 결속할 수 있는 레냐드링까지 금속으로 재현했어요. 해머를 당기면 코킹이 돼가지고 싱글 액션으로 해머만 격발해 볼 수도 있는데 소리가 탁 하는 게 제법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금속으로 공기가 재현되어 있어요. 이게 메탈 해머랑 부딪히니까 금속성 소리가 나는 거죠. 탄창 멈치는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데요. 이런 타입이 대륙식입니다. 엄지로 멈치를 밀면서 검지로 탄창을 뺄 수 있고요. 자, 한번 표적에 비비탄을 쏴보죠. 잘 맞는 편입니다. 이건 모니카 XT40 두 종류입니다. 둘 다 2010년산이고요. 모니카 브랜드지만 모니카는 판매만 하고 제조사는 유니온 왕구로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XT40이라는 실제 권총을 본따서 만든 건데요. 본래 크로아티아의 권총을 미국의 스프링필드 아머리사가 라이선스 제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외형 재현도는 좋은 편인데 약간 이게 축소된 스케일인 게 좀 흠이죠. 오리지널은 길이가 약 18.5cm인데요. 이걸 재보니까요. 약 17.7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작은 거예요. 두 가지 모델을 보면 먼저 나온 이거는 칼라 파트를 부착하는 대신에 슬라이드를 은빛으로 한 것 같고요. 후에 나온 이건 총구에 주황색 칼라 파트를 붙였습니다. 축소형이어서 아쉽기는 해도 리얼리티는 높은 편입니다. 이건 모니카 XD40 중에서도 후기에 나온 걸로 아는데요. 리턴 스프링 가이드가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이어서 조금 불안하지만 이걸 몰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고맙죠. 그립 세이프티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재현했는데 실제로 세이프티 기능은 없습니다. 세이프티를 안 누른 상태에서도 격발이 됩니다. 아쉽게도 실총에는 있는 그 트리거 세이프티, 글록 비슷한 거죠. 이게 여기에는 구현되지 않았어요. 실총에서는 슬라이드 스톱인 이 부품을 에어코킹건에서는 안전장치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장전을 하고 안전장치가 올려진 상태에는 발사 모드여가지고 발사가 되지만 장전을 해도 이렇게 내리면 발사가 안 되죠. 이 에어코킹건의 재미있는 특징은 박스 그림처럼 탄창을 포어그립, 즉 전방 손잡이처럼 쓸 수 있습니다. 탄창을 이렇게 뒤집어서 탄창 바닥을 하부 프레임 앞쪽에 결합하면 이렇게 손잡이가 됩니다. 그럼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억할 만한 비비탄 총을 만져보면서 옛 추억에 잠겨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 생산돼서 초등학생들까지도 갖고 놀던 그 시절이야말로 우리나라 에어소프트건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